지금 원포인트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생이 최우선 되어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원포인트용으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출신 장동혁 의원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우리 조호섭 의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의 생각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국내 경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의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할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불쑥 던져진 원포인트 개헌은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 지금의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개헌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간의 개헌 논의는 때로는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거나 국민적 갈등만 키우기도 했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5월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반드시 이를 헌법에 담고 계승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지방균형 발전, 인권 문제와 같이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생이 최우선 되어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원포인트용으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을 논함에 있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